2024년 돼지띠 운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07년, 1995년, 1983년, 1971년, 1959년, 1947년이 해당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신년의 운세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돼지띠는 누구보다 정직하고 솔직합니다. 문제 해결에 있어 침착하고 강인하며 남다른 예심이 있고 선한 특징이 있으며 사회활동과 봉사활동을 좋아합니다. 2024년 돼지띠 총운. 2024년 돼지띠의 총운은 작년에 끊어진 빗줄기가 다시 이어지는 형국입니다. 대반전의 시기라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반전의 힘으로 힘들고 아픈 지난 과거는 확실히 끊어내고 잊어야 합니다. 또 자신이 생각한 목표를 향해 생각만 하지 말고 과감히 시행하고 도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년에는 바닥을 쳤다면 올해는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대상승의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닥을 치고 대상승한다는 의미는 새로운 변화가 기다린다는 겁니다. 평소에 자신의 환경이 대내외적으로 바뀌고 작년에 활동성이 수동적이었다면 2024년에는 열정과 집념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해입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판이 형성됩니다. 그러나 자만과 교만을 항상 예의주의시하여 주변과 자신을 점검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그래야 무탈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해가 될 겁니다. 2024년 돼지띠 금전운. 금전운은 큰 돈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또한 큰 돈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익에 따른 소비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평소에 생각하지 않은 투기에 대한 욕심이 커져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출이 많은 해이므로 마음가짐을 편안하게 먹고 적당히 소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이 생각지도 못한 가족이나 지인으로 인해 지출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큰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니 지출관리를 더욱 상세히 신경 써야 합니다. 2024년 돼지띠 애정운. 돼지띠 애정운은 연애와 결혼이 본인이 생각한 것과 다르게 빠른 속도로 이루어집니다. 평소에 관심이 있거나 가벼운 썸을 타고 있는 사람과 갑자기 연인이 되거나 좋은 관계가 되어 결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애인이 있거나 결혼을 한 경우에는 이별이나 이혼, 별거도 갑자기 생기게 됩니다. 올해는 상승의 기운 강하기에 모든 것이 갑자기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중히 생각하여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024년 돼지띠 건강운. 돼지띠 건강운은 전반적으로 안정과 제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결점이나 질병을 치료하거나 수술을 하게 됩니다. 또한 건강에 너무 집착을 하지 않고 무리한 운동보단 간단한 운동을 적당히 하고 식단 관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024년 돼지띠 사업운. 돼지띠 사업운은 중요한 선택의 가로에 놓게 되며 모든 이익을 다 챙기려다 전부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심하여 우선순위를 정확히 설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투기성 투자에 대한 욕심과 탐욕이 올라오기 때문에 무리한 투기나 투자는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는 대상승의 해이기 때문에 마음 편히 행동을 하여도 많은 이익이 따라올 것입니다. 2024년 돼지띠 직업운. 돼지띠 직업운은 금융, 세무, 전기, 전자, 통신, 개통이기란 직종입니다. 토의 기운과 관련된 인테리어나 건축의 개통 또한 좋습니다. 직장인들 같은 경우 직장 내의 부서 이동과 전출가는 상황이 발생하며 생각지 못한 업무를 배치받게 되어 스트레스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업무에 집중하다 보면 상사의 도움으로 어려움 없이 해결하고 승진의 기회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돼지띠 행운의 색은 금색입니다. 금전으로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다면 금색을 가까이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액세서리나 집안에 황금나무, 황금코끼리 장식을 배치하여
재물운과 행운이 상승합니다. 금을 사기가 어려운 형편이라면 대신 실버 액세서리를 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신년의 운세를 통하여 고민이 해결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